안녕하세요, 황현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핸드타이드 형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핸드타이드 부케의 신부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는 내추럴 스타일이 조금 대세죠. 내추럴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추럴은, 우선은, 인테리어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가는 건축 쪽에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꽃 디자인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한때는 모던 디자인이 많이 강조됐었었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혹은 레드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한 모던 디자인이 되게 유행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내추럴 스타일로 다시 바뀌고 있죠. 뭐 노출이라든지 그냥 벽돌의 느낌 그대로 표현한다든지, 때에 따라서 벽돌이 깨지거나 어떤 건물 한쪽 부분이 깨진 듯한 느낌. 자, 즉 약간 내추럴하거나 자연적인 느낌이 많이 강조된 그런 인테리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꽃의 디자인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또한 유행이 바뀝니다. 유행이 계속 돌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구랑 건축이랑 인테리어가 바뀌면서 혹은 여기에는 의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뀌면서 꽃의 스타일도 다 같이 또 바뀔 거예요. 지금 한동안 계속 내추럴이 왔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여러분들은 계속 눈여겨서 자, 이러한 여러 분야의 디자인들을 같이 체킹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들 이 내추럴 스타일의 부케는요, 우선은 내추럴이다 보니까 자연 느낌 최대한 많이 강조해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화형이 큰 꽃을 사용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신부가 드는 거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이렇게 그 무거운 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부가 들었을 때좀 가벼운 맛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작은 꽃, 그리고 사이즈를 크게 확장하는 거는 입소제라든지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좀 볼륨을 좀 크게 확장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인으로 사용할 꽃이요, 미니 장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서브용으로 들어가는 거. 조금은 좀 잔잔하고 필러 계열의 그런 꽃들. 자, 그런 꽃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자, 먼저 미니 장미랑 그 다음에 카라 가지고 메인 부분, 중앙의 부분을 좀 포인트를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을 미니 장미는요, 이제 개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개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미니 장미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짝 피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집에서 간혹 이러시는 분 계세요. 꽃을 일부러 막그 강제로 피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피워가지고 화형을 크게 잡으시는 분 계시는데, 자,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벤트용으로 사용할 때, 자, 즉 이제 그 웨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 이벤트로 한다든지 그럴 때는 핀 꽃을 쓰시는 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느껴질 겁니다. 당연히 되게 로맨틱한 그런 화형과 그다음에 공간의 배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상품으로는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거썩 좋진 않아요. 꽃이 분명히 상처나는 것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꽃을 사서 사는 사람들은 말기 용도로 사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화병꽃이 이제 오랫동안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활짝 개화된 건 보통의 손님들은 좀 거부합니다. 좀덜 펴있는 걸 살려고 많이 애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으로는 일부러 이렇게 강제로 개화를 시키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 이벤트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강제로 개화시키면 그만큼 더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미니 장미도 미리 이렇게 벌려가지고 준비를 좀 해뒀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역시 장미하고 카라하고 이게 메인이 돼야 되겠죠. 카라가 이게 폼 플라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세팅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높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꽃만 잔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내추럴한 분위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잎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자, 현재 넣는 거는 냉이풀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부케는 완벽한 사방형도 아니고요, 완벽한 일방형도 아니고요. 자, 즉 신부가 들었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 앞부분이, 그러니까 옆부분이 앞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살짝 이렇게 숙연 상태에서 앞이 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분명히 앞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일방형으로 하지 마시고 사방형이라는 걸 기본으로 가지시고 거기에 약간씩 앞부분이라는 걸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사용하는 건 카네이션이고요. 카네이션을 지금 낮게 배치하고 있고요. 홍조팝도 살짝씩 조금 확장하는 개념으로 좀 잡아주세요. 이 높낮이가 메인 포인트로 나와서 높고 낮고에 대한 거 적당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꽃은요, 아스틸베라는 꽃이에요. 라인도 있고요, 필러적인 느낌도 같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와요. 이런 디자인을 제작하실 때는요, 꽃들의 메인 꽃들 있죠.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꽃들. 자, 그 꽃들이 중앙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내추럴 스타일도 이렇게 원래 막 너플너플너플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다 내추럴 스타일이고, 약간만 좀 내추럴하게 해도 충분히 뭐 아름답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균형이라든지 좀 밸런스가 잘 맞는다든지 혹은 이제 실제 들었을 때 안정감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요, 이 중앙의 영역, 이 중앙의 메인꽃이 항상 들어가야 되고요. 그 메인꽃 주변에는 살짝만 이런 필러라든지 입소재들이 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사이드로 가면서 이 중앙에 있는 꽃하고 비슷한 색깔이든 비슷한 유형이 점점 이렇게 사이드로 확장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구성하시는 게 가장 FM대로 그렇게 제작하시는 방법이실 거예요. 자, 이게 이쪽이 앞면으로 지금 제가 작업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인 꽃이라든지 장미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게끔 하시고요. 이제 사이즈를 조금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으니까
원래 보통은 신부 부케 같은 경우에는 뭐한 20에서 뭐한 3, 25cm 고정사 왔다 갔다 지금 진행을 하는데, 내추럴 스타일의 그런 부케로 구성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입소재를 조금 확장을 한 그런 컨셉입니다. 자, 이쪽 테두리 쪽에 잎만 다 세팅을 하지 마시고요. 이 메스적인 역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꽃까지 같이 연출하시면은 조금 더 풍성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신부 부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